장난? 응? 안 나? 안 나오는데? 어머, 됐네요. 됐다. 뭐라고요?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접니다. 안녕하세요. 자, 충분히, 이거 왜 이렇게 올라와? 뭔, 똑같은 말.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상여가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이 감사하네요. 여러분, 제가 생일이잖아요? 이거 썼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게 그 방에 있어서, 아, 방이 아니라 그 회사 옆에 있어서 꼈어요. 그니까 제방 옆에. 지금은 제 생일입니다. 오,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한 분이 복제하는 건가? 잠깐만요. 잘안 보여서 안으로 좀 넣어서 볼게요. 아우,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요. 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화이팅 합시다. 우! 자, 여러분 보시면 Unlimited 뭐야? Spoiler DAWON 여러분 뭐 하세요? 저녁 드실 시간 아닙니까? 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 했을 때, 그, 데프콘 선배님이랑 정형돈 선배님 계셨잖아요. 이게, 그때는 2회를 하루에 한 번에 찍었었는데, 그, 처음에는 그, 형돈 선배님께서 굉장히 되게 막 첫인상이, 와, 연예인이다. 막 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였다면, 그렇게 한 3, 4회를 하다가 그 다음 회차를 찍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선배님께서 야 다원아 너 잘하더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오 너무 감사합니다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그 후로 저는 팬이 됐습니다 뭔가 무뚝뚝한 뭔가 그런 경상도 분일 줄 알았는데 너무 친절하게 저에게 스윗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반했죠. 그랬었어요. 하여튼. 아! 너무 안 보여. 이게 한쪽 눈안 되겠다. 너무 안 보여. 오, 여러분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들이 축하해줘서. 미리 맞췄어요, 멘트. 멘트를 미리 맞춰주셨군요, 여러분들. 멘트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요. 저녁 메뉴는 아무래도 고기죠, 고기. 오늘 같이 행복한 날엔 고기 다 같이 드셔야 돼요. 고기 드세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얼굴 보여드려요? 얼굴 오늘 좀 별론데? 뭐 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브이앱 하고 있죠. 와, 팬들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왜
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어제 제가 오늘 밤을 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이 끝나서 11시에 끝나서 제가 뭐좀 약간 다른 일들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건데 제가 뭐 녹음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좀뭐 스케줄을 갖다가 오늘 딱 이렇게 오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실 어제 밤에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너무 생각보다 많이, 많은 축하를 받아서 굉장히 감동했었어요. 아, 이렇게 이걸 쓰고 하니까 좀 너무 진정성이 떨어지네. 잠시만.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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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사실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생일도 생일이지만 어쨌든 또 저희 SF9 멤버 전부가 이제 컴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컴백을 관련해서 방송을 킨거 또한 맞습니다. 또 회사분들이 원래 나이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또제 생일날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됐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원래는 정해진 내용에 약간 스포일러가 존재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다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머 감각이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유머 감각보단 좀 약간 외모로 약간 먹고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저 약간 살생이고. 귀요. 아, 근데 제가 귀걸이 하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그 트위터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귀걸이 같은 걸한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도 귀가 없잖아요. 오빠 몸 잠시만요. 오빠 몸 만든 거 동기가 있어? 라고 남겨주셨는데 동기가 일단 제 동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또 빅톤의 허찬이 있습니다. 허찬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축하한다고 방금. 그래서 빅톤 친구들 전화했어요. 그리고 또 승준이 형 이제 전화 왔었고요. 아, 연락 왔어. 인성이 형이 생각보다 멤버들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동기가, 동기가 딱히, 아, 동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정신적으로 뭔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사실 조금 많이, 그랬어요, 좀. 그래서, 뭔가를 해보자. 내가 지금 뭔가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끈덕지게 한번 해보자 해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아침에 운동을 많이 했어요. 보통 12시에 뭔가 스케줄이 있으면 10시에 나와서 운동을 2시간 조금 안 되게 진행을 했었는데,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칠 때도 많고 했는데, 그것조차 뭔가 제가 끈덕지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꾸준히 하게 된것 같아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작년에 여러분들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오솔레미오 때부터 30분씩이라도 하루에 조금 조금씩 하다가 드디어 좀
뭔가 각성해서 요즘에 한몇달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했는데 한참 부족했죠. 사실 몸이 좋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한 거보다는 그냥 뭔가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얘기되지 않은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했죠. 멤버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팬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멤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멤버들도 사실은 몰랐다는 점. 몰랐다는 점. 저라고 맨날 재밌진 않죠. 그죠? 이런 것도 가끔 이렇게 해줘야 진짜 재밌는 게 나왔을 때 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멤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거에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귀찮아서 그런 거에 좀 진지하거나 길게 답을 못 쓰는 편인데, 인성이 형이랑 재윤이 형이랑 특히 영빈이 형뭐 이렇게 다세 명이 굉장히 진지하게 써줬더라고요. 뭐 아직 뭐 태양 군과 또 누가 안 왔지? 하여튼 누가 안 왔는데 그분 기억을 못 하겠네요. 누굽니까, 당신? 어쨌든 그몇 분이 안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멤버들이 많이 진지하게 써줘서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과 고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균이가 무슨 배 찌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영균이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왕자 뭐 근육 이런 게 0%입니다. 근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뼈가 없다 싶을 정도로 약간 오징어 같이 척추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근육이란 건 존재를 찾아보기가 힘든 친구인데 영균이 같은 경우에는 그배 특유의 그 촉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톡톡 찌르면 그 본인도 약간 부끄러워서 잇몸을 싹 내비치는 그 미소가 너무 귀여워서 자꾸 만지게 되는데 뭐 어떻게 그걸 그만두겠습니까? 하지만 빈도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균이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리고 인성이 형이랑 이제 다른 분들 진지하게 적어줘서 재미없었어요. 보이겠죠? 인성이 형은? 저도 인성이 형 생일 할때 봤거든요. 그때 또 우연히 하울롱이 나와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영균이한테 왜 그래? 잠시만요. 타투 얘기 되게 많네.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파요. 그거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다원아, 인성 오빠가 트위터에 아가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남겨주셨는데, 인성이 형이 생각이 진짜 많아요. 깊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되게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그거에 반전에 반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고, 형도 더 존경심이 깊어져요, 사실.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방송에서만 비춰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이 깊고 명석한 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윤이 형 같은 경우도 재윤이 형 되게 순수해요. 그리고 되게 동생들을 생각해주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영빈이 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죠. 리더니까 그만한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을 잘 이끌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고맙죠. 영균이 같은 경우는 살이 더 쪘으면 좋겠어요. 그 만지기 쉽게. 영균이 만지는 맛이죠. 오늘 몇시 정도까지 VF할 생각이 얌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배에 있는 타투. 이게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번 컨셉과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접니다! 왜냐면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팬카페에 자주 읽어요. 뭐 제가 그때그때마다 댓글을 볼 순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야, 근데 이쯤 되면은 멤버가 한 명쯤 여기로 올만한데 아무도 안 오네요. 너무하네요. 운동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고요. 그냥 아침에 가면 사실 그게 맨정신에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2시간을 거기에 있는다고 치면은 거의 1시간 반은 그냥 휴대폰 보거나 게임하는 것 같아요. 게임기 갖고 가서.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2시간을 다 합니까? 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오! 이따 8시에 쇼케 신청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까먹을 뻔했어요. 사실 이걸 말하려고 했어요. 8시에 쇼케 신청이에요! 신곡 노래 장르가 뭐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 똥똥 축축축축축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어요. 흥흥흥흥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그리고 똥똥똥똥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야, 뽕뽕뽕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노래를 막상 딱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제가 말한 게 이거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줘요. 원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대답해보세요. 대답 부탁합니다! 어, 왜 이렇게 딜레이 돼요, 이거? 응, 지금은 모르겠어. 네! 원해! 네! 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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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진짜 멋있는 걸 하거든요? 그때 한번 보세요. 뜻이 없어요. 노래입니다, 그냥. 아까랑 뭔가 다른데 저는 사람이 항상 기계처럼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킬링 파트요? 찬이죠, 찬이. 찬이 뭐 있을 거예요? 이소룡이 생각나는 건 나뿐인가? 당신 뿐입니다! 아니, 시원하게 스포할 게 없어요! 뭐가 있지? 머리를 삭발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활동 중에.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봐요. 저는 일단 다리 갖고 싶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잘라서 피스 말고요. 그냥 전부 다요. 달 다요. 가능합니까? 오빠에게 제 마음을 뺏겼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탈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응? 다원 오빠 파트 제일 앞글자만 알려주! 라고. 그리고 삭발은
서른 살에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남겨주셨어요. 제 파트가 상상이에요. 상상. 와, 완전 이거 필터가 없나? 완전 민낯인데. 잠시만요. 필터를 좀 해야겠다. 너무 못생기게 나오네. 어이구, 큰일 뻔했네. 이거 필터 어떻게 바꿔? 이거 태양이 맨날 바꾸던데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냥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고 싶을 때는 필터를 해갖고 보세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그 색안경을 하나 끼셔서 핑크색 같은 걸로 하나 끼시면은 제가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핑크색처럼. 아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민낯이거든요. 제가 로션도 지금 못 바르고 나와서. 머리도 못 감았어요. 지금 왁스 바른 상태 그대로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알았어요. 후렴구 1에서 3초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해줄게요. 와, 진짜 노래 좋다. 거의 빌보드 각. 인정? 얼굴 조금 땡겨요. 근데 여름에는 좀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약간 피부에 이제 지진이 난 것처럼 이게 피부가 다 찢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립밤이라도 바르세요. 립밤이 이렇게 보습이 되기 때문에 살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핸드크림을 로션처럼 쓸 때도 있고 풋크림을 바디로션처럼 쓸 때도 있어야죠. 맞죠? 맞죠? 눈툭티예요, 눈툭티. 이렇게 보시면 알걸요, 눈툭티. 눈이 튀어나왔어요. 나중에 교정받아야겠다, 너. 앞니도 두 개네. 이가 두 개밖에 없네. 어! 하트 100만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참. 어머니께서 다온이랑 결혼 허락해 주셨소. 언제 결혼할까? 그거는 다온이 씨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다온이고요. 그리고 저는 설사 결혼 허락해 주셨다. 저는 못하죠. 저는 일해야죠. 이거. 아직 지금 이제 막 이제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다원아, 눈알 빠지는 거 호러 아니요? 이게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불행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에게로 오세요. 제가 긍정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모든 거는 긍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애가 이렇게 눈이 빠져도 아, 눈이 빠져서 잘 보이겠구나. 정말 빠진 김에 새 걸로 갈아 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눈이, 너무 지그러워. 치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안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곧 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 4분, 5분만 있다 갈게요. 100분이 하트를 눌러주셔서 100만 개의 하트가 너무 감사합니다. 번역기 말투 같죠? 당황해서 그래요. 타이틀 중에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뭔가요? 타이틀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저는 KO랑 부르릉을 제일 좋아해요.
아마 영빈이 형이 이번 노래가 그렇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를 따라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혁진한테 판타지란 이퀄 같다. 이번에 고음 맞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영빈이가 고기 사준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말 안 했는데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운 척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쓰는 말을 할 때도 약간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나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저를 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랑 나중에 뭐가 더 좋아? 아메리카노요. 다원아 복근 어떤 생각으로 공개했어? 나 심장 약해서 심쿵했는데 만약에 그 배를 보고 심장이 안 좋아질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배를 보고 이렇게 되신다면 가보셔야죠. 자존감을 높여주는 한마디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됐어요. 안구 건조증 지금 인공눈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아 지금 불쌍해요 지금. 자 제가 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질문만 더 받고 갈게요 이제. 어쩌다 인성이랑 무대하게 된 거. 형이 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줬죠. 향수 어떤 거 써요? 그냥 있는 거 다 써요. 컨셉이랑 제일 어울리는 사람? 영균이 빼고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균이는 제가 봤을 땐 약간 그 뭐였죠? 오늘 하루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 너와 함께라면 그거랑 잘 어울려요. 영균이는 장난이고 영균이도 잘 어울리죠. 이번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균이가 또 굉장한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2부 때도 공개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너무 다 보여주면 재미없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방금 정말 미친 댓글을 봤습니다. 똥 쌀 때 휴지 몇 장 써라는 분, 이분 신고하겠습니다. 감히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하, 정말 넌 이제 내 팬들한테 혼난다 이제. 자, 뭐 한 가지만 더 받고 갈까요? 수록곡 중에는 이제 또 멤버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하시면서 좋은 무대를 좋은 음악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V앱 릴레이 이런 스포일러에 참여를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생일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SF9 다운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 사실 굉장히 아쉽지만 또 여러분들을 뵐라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한 4,000분 가까이 봐주시고 있고요. 100만 개 하트 조금 넘게 100몇 개야? 40,
130만. 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겠다.